네, 5월 11일 날 발매가 되고 이제 작업을 거의 다 했고요. 네, 되게 노래는 활기찬데 가사는 사실 조금 약간 좀 도망가, 약간 불탄다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들 알아서 해석하셔갖고 일상을 불태우자, 일상을 도망치자 뭐 이렇게 알아서 해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마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실 거예요. 나중에 가사집 나오면 가사집 보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. 네. 문학 시간 다 겪으셨잖아요. 하여튼 대충 네, 철범이네 말한 이야기이고요. 네, 너무 무거울 수 있지만 하여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일단은 가사는 둘째 치고 일단 노래가 신나니까 신남에 더 몸을 맡기시고 노래를 부르셔도 돼요. 네, 부르셔도 되니까 함성을 해도 돼요. 해도 되니까 얼마든지 한번 네, 질러보시기 바랍니다. 노래가 아주 높아요. 무엇인지.